그리고 나서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얘가 생략된 거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하고 부르던 것들이 바로 형사적이지. 기억나요? 수식이잖아.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경우예요.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고 했냐면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관계부사도 무슨 절이다? 걔도 형용사절. 둘 다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 관계부사도 형용사절. 그러면 얘들이 하는 일은 뭐야? 똑같이 형용사절이지. 똑같이 수식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 안 끝나고 뒤에 주어동사가 또 붙었다. 얘처럼. 그럼 무조건 수식일세. 그건 왜 그랬어?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예요. 너희들한테 이게 목관되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냐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알 수 있어요. 이 happen이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정확히.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건 나중에 자세히 들어갈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어. 안 끝나고 주어 동사가 또 붙었네? 이거 뭐야? 라고 할 때 수식이라 그랬지. 그럼 ways는 뜻이 뭐였어? 방법. 그럼 주어가 동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해갔어요? 그럼 해볼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해되나? 하나 더 보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 써봤거든. 이 지금 쌤이 써둔 요 문장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 문장이 아닐까? 얘가 지금 명사거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위에서 배웠던 이게 수식이죠. 그럼 해석을 할 때도 여기만 먼저 보면 내가 그 문제를 풀었단데 얘는 방식이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그 문제를 푼 방식이죠. 그럼 명사밖에 안 온 겁니다. 이 문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처음. 명사만 온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이거 짧아져 보이죠? 이게 문장이 짧아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구조가.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리고 해석도 뭐뭐가 있다. 라는 건 알아. 그것까지는 알지.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되는 것도 알죠. 근데 안 끝나고 뭐가 붙었어? 주어 동사가 또 붙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관계사절인데, 이제 연습, 이제 익숙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해갑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얘가 바로 형용사절이야. 다시 한 번 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주어 동사가 또 붙었어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를 거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고 해석은 어떻게 하자?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식?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생기다 이 뜻이거든. 그럼 다시. 이 우리가 해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지만 수식하는 부분 이 수식하는 부분에 있는 주어를 먼저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됐죠? 정리해보세요.
다 적었어요. 요거 해석되지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풀었던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다 적었니? 얘는? 22번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잘 보세요. 구조 먼저 보여줄게. The first way 주어죠? 얘가 동사인데 지금 비동사 다음에는 원래 뭐가 나온 자리야? 목적어 자리니 보어 자리니? 보어 자리죠. 그 보어라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등장했냐면 이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보어 자리. 보이지? 자 이제 구조 분석 들어가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주어가 왔고 비동사가 등장했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to 부정사가 누구 자리에? 얘가 지금 보어 자리에 등장했어요. 그것도 됐죠?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등장한 to 부정사를 우리가 명사적 문법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보어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보어자리에 등장한 투부정사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 해석이죠. 우리가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할 거기 때문에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가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보어라는 자리에 명사가 왔다는 건 주어랑은 무슨 관계라고 했지? 본격. 어, 그렇지. 본격이야. 맞아. 그래서 아 얘가 얘하고 같은 거다. 다시 한번 보어 자리에 누가 오면요? 명사라는 경우는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럼 같았을 때 너네가 봐봐. The first way 하고 첫 번째 방법하고 To heat up the air 하고 같다는 거지. 얘를 기준으로 보면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The first way라는 글자가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To heat up the air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너의 질문에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 자 다시 한번 이런 구조.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요게 나오면 아 이게 바로 뭐다? 주제문이구나.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꿈은 파일럿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해볼까요? My dream is to be become도 돼요. Become a pilot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지금 똑같은 구조를 쓴 거야. 그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꿈의 내용이 중요하지. My dream과 to become a pilot이 같은 건데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영어를 쓰는 애들은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형태를. 해석은 뭘로 했다? 뭐뭐 하는 것. 보어 자리에 등장한 투부정사 우리가 무슨 경법이었어요? 다시 한번 더 명사적 이거 문법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야. 보어 자리에 비동사 뒤에 등장한 투부정사 우리가 무슨 경법? 명사적 문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석. 다시 한번 The first 첫 번째 방법은 왜 첫 번째를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치? 첫 번째 방법은 뭐야? To heat up the air. 나왔죠? 한 가지 더 보자. 우리가 잘못 방금 해석은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게 무슨 동사라고 배웠죠? 이거? 그치? 준동사라고 배웠거든요. 준동사도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목적어나 보어가, 그치? 별도의 목적어 또는 보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air는 왜 나온 거야? 이게 목적어야. 준동사의 목적어야. 공기를 데우는 것이다. 히터가 데우는 거죠. 데우는 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방법은 공기를 데우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죠.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다시 위로. 이렇게 볼게요. 이제 논리를 좀 따져봐야 되나? 이거 다 지울게. 필리 다 했죠? 이 부분부터 다시 해석해보자. 여기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 기자에서. 그치? 왜 그런다고 했냐면, 이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에 있는 공기보다 더 가볍다.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면,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 디스에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지. 이 부분의 내용이 바로 디스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하는 거야. 이해가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야? 다시 뭐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정확히 이거지.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쪽에 있는 공기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이거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는 너네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부터 뭔 얘기할 거야? 한번 더.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에 있는 공기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건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럼 최종적인 게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주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음 문장. 수빈아, 읽어볼까? 다음 문장. 감사합니다. When이 나왔는데, when이라는 글자가 제일 문장의 처음에 등장했고 여기에 콤마가 붙었죠. 자, 내가 너희들한테 콤마는 부사를 상징한다 라고 알려줬고, 보니까 the heated air이 주어져. fierce가 동사고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절이라고 불렀어요. 만들어 보니까 부사들이 만들어지네. 그치? 내가 어떻게 생긴 게 부사들이라고 했지? 어떻게 생겨야 부사들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절. 이게 부사절이야. 이게 부사절이야. 부사절은 버려질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when이 당연히 접속사일 거예요. 우리가 접속사 when은 뭘로 해석하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요. 자, 우리가 얘가 when은 이름이 여러 개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의문사도 있고요. 접속사 when도 있고 관계 부사 when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접속사 when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으냐 이거야. 얘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번마가 있는 when부터 시작했는데 뒤에 콤마가 있어. 그럼 이게 뭐야? 부사절.
부사들 이렇게 붙으면 돼.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 접주동. 뭐가 부사절이야 이제부터는? 접주동이요 이러면 돼요. 접주동이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의미지. 바로 보자마자 접속사 외에는 뭐 할 때 쓰게? 뭐 할 때. 또 하나 봅시다. 더 히티디어예요. 히티디어 잘 봐. 그거 배운 거니까. 더가 관사잖아. 관사. 관사의 짝꿍이 누구였어요? 명사죠. 그게 에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너랑 얘기하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렇지. 형용사 또는 자,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또는 분사가 올 수 있죠. 그지? 분사가. 자, 오늘 분사를 좀 배울 건데. 분사는 두 가지 모양이 있거든.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해석을 해줬을 때 뭐뭐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현재 분사를 쓰세요. 자, 지금은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올 때야. 앞에 올 때는 해석으로 접근하세요. 응? 무조건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앞에 왔을 때만 이렇게 관사랑 명사 짝꿍 사이에 왔을 때, 명사보다 앞에 왔을 때 그때는 해석으로 접근. PP형은 뭐뭐가 된, 되어진. 이때는 과거분사 PP형을 씁니다. 지금 보니까 PP형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히트가 원래 데우다 돼. 만약에 여기서 히팅을 써버리면 히팅 약은 어떻게 돼? 뭔가를 데우고 있는 자리 돼요. 그게 맞아? 아니면 데워진 공기가 맞아? 데워진 공기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볼까? 그지? 다음부터 그 데워진 공기가 필은 채우다잖아. 뭐뭐를 채우다. 그러니까 필 뒤에는 뭐가 필요했어? 목적어가 필요했지. 그게 이거잖아. 또 더가 붙었네. 그럼 그 또 붙이자. 한번 해보자. 한번에 그 데워진 공기가 그 열기구를, 그죠? 열기구를 뭐할 때? 채울 때.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걸 조금 기억해 볼까? 내가 이렇게만 써볼게요. 너네가 배운 문법이라서. 접속사고요. 주어 나오네. 지금 여기에 요걸 썼어.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여기 뭐가 아니냐? 주어 나오네. 본 적 있지? 요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 얘가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이걸 우리가 시조부 접속사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조부는 얘하고 얘가 짝꿍이라고 했지. 현재 동사와 얘가 짝꿍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가 미래를 쓸 수 없다 라고 배웠던 거고요. 이해돼요? 지금 여기서 미래가 나오면 여기 나온 거야. 미래가 왔죠. 여기 지금 미래 동사를 쓴 거예요. 여기 현재를 써버려요. 보이죠? 이렇게 짝꿍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문법을 풀 때 연습을 해봤잖아. 짝꿍이라고. 그럼 요 자리에 필 수단이 누가 오면 안 돼? will, 뭐, feel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지. 이해가죠?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럼 해보자, 다시. 그 데워진 공기가 뭐 할 때? 그 열기구를 채울 때. 그 열기구를 채울 때, 그 열기구는 어디로? into는 얘네가 해석을 할 때, into는 뭐뭐로 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것도 기본 개념이거든. 얘들아, into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림이야. 이게 그냥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인트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이야, 인트가. 근데 into the sky니까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기구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니야? 하늘 속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뭘로 했어요? 뭐뭐으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 속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rise up, 올라간다. 아까 우리 rise 자동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해보자. 그 데워진 공기가 열기구를 채울 때 그 열기구는 하늘로, 하늘 위로죠. 위니까, 업이니까.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 자, 다 잡았어요. 24번. 여기 지금 this is because가 네, 봅시다. 이 this is because는 수빈아, because 뜻이 뭐지? because 말. 뭐뭐? 때문이지.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 문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원인이네. 그러면서 이것은 뭐뭐하기, 이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이걸 갑자기 왜 보여줬냐?